내 외삼촌을 죽게 만든 놈. 이번엔 싸울 무가 아니라 없을 무다. 내 외삼촌이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줄 거니까. 똑같이 가신다는 건 설마... 저기, 손에 피를 묻히신다는 말씀입니까? 멋있는 보좌관님 한잔 드세요. 해봐. 오빠 술 떨어졌다. 아, 오, 그래? 술이 떨어졌어? 술이 떨어졌으면 그랬다. 자, 돈 여기 있다. 자, 자, 돈. 돈! 왜 이래, 미쳤어? 돈, 진짜 나 술 가져가고. 알아. 아, 너 니 깡패새끼. 석관동이요. 어, 관동이. 오랜만이네? 봉상필이 보이네? 니 여기 왜 왔냐? 왜 이런 데서 봉상을 떨고 있어? 너 안 오자 없을 때 이러고 노냐? 어? 내가 뭐 했는데? 황수야. 빨리 관동이 기분 좀 풀어줘라. 네. 자, 간다. 자, 자, 자! 자, 간다! 자, 간다! 자, 봐라. 이것도 넘는다, 이렇게. 현동아. 너 이 봉상풀이 새끼. 기대해라. 이 새끼가. 자! 사람을 그 조심하지 마라. 떨어뜨려 된다. 사람이 아니다. 대충 끌어, 대충 끌어 그냥. 땅에 끌려도 돼. 아직 자나? 예. 어, 있나 봐, 있나 봐. 건돌, 있나 봐. 있나. 야, 이거 없이! 끝났네. 뭐야? 뭐야? 여기가 어딘 것 같냐? 너 이 새끼 봉상필이지? 봉상필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풀어! 풀어? 이 밧줄 풀어지면 10층 아래 땅바닥에 처박힐 텐데 진짜로 풀어줘? 어? 석관동에 15층입니다, 형님! 야, 이 새끼들 봐! 멈추지 말고 씹들아! 야, 너 어디야? 저기 어디야, 이 새끼야! 안 되겠다. 더 내려라. 더! 더! 아, 관동이. 니들이 우리 외삼촌한테 한 짓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럼 여기 그 옥상이야! 야, 우리 외삼촌 매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대답 안 해? 당장에 땅바닥에 처박히고 싶지 않으면 대답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 새끼야! 갈라찔렸어! 갈라찔렸어! 근데 내가 찔른 거 아니야! 내가 찔른 거 아니라고, 진짜로! 야, 칼 가져와. 미안해. 봉상필이야. 봉상필이야. 여기, 여기, 미안해. 먼저 칼로 찌르고, 칼로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엔 매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풀면 되겠네. 야. 아! 안 된다! 니들이 외삼촌한테 한 짓. 내가 오늘 똑같이 해줄 거야. 봉상필! 나한테 왜 이래? 에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라고 전하잖아. 이거 다 아노주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석관동 너잖아.
증거가 있어. 아, 너지 그 새끼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까봐 내가 다 찍어놨어. 내 핸드폰에 있어, 진짜로. 아프다. 아, 움직이지 마라. 다친다. 또 다시 나온 아날로그 방식. 아, 성공. 네가 복제해야 될 사람이 내가 아니란 말이야. 아노주한테 복수해야지. 그렇다고 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한동아, 잘 봐라. 제발. 야, 끊어라. 예. 예. 내 손으로 널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마 내 대신에 안호주가 널 처리할 거야. 그놈 무법이 나랑 다르다는 거 잘 알지? 가자 얘들아. 네. 네. 굿바이 석관동. 가자. 근데 임마 이거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거 새끼들 사람이 매장하고 그러. 물 하나 더 던져줘. 예. 그래. 많이 물어. 물 먹고 힘내. 팀장 부서로 간다. 귀여워. 니들은 녹음한 것들 편집 잘하고. 예, 형님. 예. 석관동 핸드폰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샅샅이 뒤져봐. 특히 안호주. 안호주 거는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야, 이제 말 안 해도 잘하네. 이게 다 형님 덕분이지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리면 좋을까? 답이 딱 나오는데요? 얘들아, 가자! 예! 예!